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규제까지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20만 원 모두를 받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지만 지자체 부담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양념과 채소류 값이 폭락하면서 재배 면적이 줄고 있어 내년 봄 다시 수급 불균형 파동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일 신항망의 물동량이 매년 늘어나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포항시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내년부터 물동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까지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외출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새해 첫날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2014년 끝자락에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어제부터 희뿌연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만큼 오늘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새벽부터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새해 첫날인 목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리는 눈과 비는 낮이 되면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다행히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구름 사이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해 첫날에는 한파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해돋이 계획하시는 분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막고 있던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논의 대상은 수도권 유턴 기업에는 금지했던 재정 지원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 자연 보전 권역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시행되는 현 상황에서도 수그러들지 않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경제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개혁 흐름이라는 대세를 타고 수도권 규제마저도 완화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 산업, 대학,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지방을 초토화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하면은 지방 완전 고사되니까 절대로 안 된다. 못 살더라도 골고루 발전하는 것을 채택하자 하는 게 우리 지방의원들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적 차이를 감안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공장을 안 오겠다는 공장을 유치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보고 각 지역별로 기업이 원하는 데 유치를 해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공평하게 갈라야 된다는 주장이죠.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자칫 수도권과 지방에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김천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지역기관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신청사 개청식을 갖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사옥은 사업비 2,970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11년 6월에 착공해 지난달 말 완공했는데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입니다. 지난 1969년 2월에 창립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부터 본사 직원 천여 명이 김천으로 이주해 고속도로 신설 확장,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새해가 시작하는 내년 1월 1일 아침 7시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해맞이 동산에서 내년 4월에 개최되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해맞이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풍물놀이와 퓨전 국악공연을 시작해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한 만세 삼창과 소원 빌기 퍼포먼스, 해맞이 공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 기원 메시지와 시민 개개인의 소망을 담은 수천 개 풍선을 띄우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후유증을 비롯해 올해 대구 경북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3년 연속 녹조 발생과 큰빛 이끼벌레 창궐로 상징되는 4대강 사업 후유증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영풍 석포재련소 공해 유발 문제와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 뒤를 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격인 하천 정비 사업과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밀양과 청도 주민, 핵발전소 폐쇄 논의 확산과 대구 4차 순환도로의 탈성습지 파괴 논란 등도 10대 환경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문구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실제로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구의 만 65세 이상 2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많이 보태면 되지요. 만 원 또 보태면 되는데 10만 원이 넘는데 그래 보태면 되지. 하지만 이 가운데 20만 원을 다 받은 비율은 56.4%로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2만 3천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긴 했지만 다음 달 받는 기초생활급여에서 10만 원 가량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880여 가구는 아예 현금 급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준 뒤 현금 급여에서 빼앗는 이른바 기초연금이 줬다 뺏기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기초노령연금보다 초과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생계급여에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에는 더 받은 것처럼 되지만은 결국에는 총액으로 따지면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죠. 대구시와 구군의 부담도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던 지난 2013년에 비해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중 20, 30%를 부담해야 하니 대구시가 780억, 8개 구군은 5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서구나 남구처럼 재정 자주도가 낮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많은 곳은 예산의 여유가 없어져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복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돼서 그걸 줄여서 안 줄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다른 기편성된 사업들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방세를 확보도 한다라든가 중앙부처에 더 특별 지원을 받아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단체들은 기초연금 제도가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국가사업이고 보편적 복지사업인 만큼 국고 부담을 높이거나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강변여과수 활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대구시와 구미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의 실효성을 비롯해 수량 문제와 성공 사례 등 세부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 예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화재 안전 기준을 건물이나 시설물별로 맞춤형 화재 안전 기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또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은 소방 공무원에게 주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망우공원 6교 앞에서 동대구나들목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 가던 805번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택시 등 차량 5대가 나무에 부딪혔고 버스 운전사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대구시 북구 노원동 신천대로에서 팔달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가던 30살 A씨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념과 채소류 가격이 2년 연속 폭락하면서 재배 면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 봄, 여름 수확기 때 수급이 출렁이면서 또 파동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20년 넘게 양파 농사를 지어온 박향목 씨는 양파 재배를 크게 줄이고 대신 감자를 심기로 했습니다. 2년 연속 양파값이 50%나 폭락하며 큰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10,000원 이상 가다가 지금 한 4,000원, 5,000원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타작물로 좀 조금 하고 면적을 줄여야 같이 양파 농가도 살고 또 농가 소득도 좀 조금이나 도움 될까 싶어가지고. 농협 창고에도 팔리지 않은 양파가 아직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의성의 내년산 양파 재배 면적은 40%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5배나 많이 줄었습니다. 마늘도 1,418헥타르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재배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추는 9.3%, 대파는 2%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추와 무, 감자 등 주요 채소류 재배 면적도 모두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내년도에는 양념 채소류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돈 되는 작물 쪽으로 농가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작물들도 상당히 그 타격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빈농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정 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휴경하는 곳에는 직불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0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고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모 레미콘 업체 대표 69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직원과 공모해서 제3자 이름으로 된 허위 매출 채권을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34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가을 버스 승객으로 만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3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서 성폭행을 하려고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신항만이 개항 후 매년 물동량이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포항시는 러시아 루블화의 급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라며 지리적 강점과 물류 특화 서비스를 동원해서 내년부터 물동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신항만의 물동량은 지난 2009년 개항 첫해 5,300 TU에서 지난해 14만 4천 TU로 매년 증가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물동량은 14만 TU로 개항 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급락으로 인한 쌍용 자동차 수출 물량 감소 등의 원인이 작용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이 됨으로써 현재 그 쌍용차의 수출 물량 자체가 계약이 되지 않음으로써 2014년도에는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이에 영일신항만은 북방물류 수출입 특화 항만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대구 경북 지역 신규 이용 화주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동량 유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항만 배후단지 안에 물류센터와 냉동 냉장 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물동량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경북 강원도 지역 수출입 농수산물과 러시아 수입 수산물 물동량이 창출돼 영일만항 활성화와 신규 항로 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MOU 체결을 통해서 내년에 건설이 되면은 우리 항만이 종합 항만으로서 늘어나고
발전되고 그다음에 한 5만 TEU 이상의 물동량이 창출될 거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기존 항로 물동량을 비롯해 포스코 원양 화물과 철강공단의 동남아 수출입 물량 등을 신규 유치하면 14만 8천 TEU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일본 교토 마이즈루 항과의 전기 페리 항로를 위해 국제 여객부두를 건설하고 항만 인입 철도 사업도 앞당겨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가운데 우수한 휴게소가 12곳 선정됐는데 절반 이상이 경북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이용자 38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편의시설, 판매 상품, 전체적인 만족도 등 4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부선 서울 부산 양방향 7곳 휴게소를 비롯해 전국의 12개 휴게소가 1등급으로 뽑혔고 이 가운데 7개 휴게소가 경북 지역에 있었습니다. 1등급 휴게소에는 출입구 등지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휴게소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했지만 첫 시행이란 점을 고려해서 1등급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 어제 저녁 7시 영천시민회관에서 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영천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은 지난 2006년 영천 동부초등학교가 경북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최초로 창단한 국악 오케스트라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명맥이 끊길 뻔하다가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중고등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활동 지원을 해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도군 화양읍에서 토평 삼리 주민들, 또 합천 1위 김서방 농장, 한우토건 주식회사 대표 최수환 씨께서 각각 20만 원, 청도군 화양읍 도주 노인 회원들께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성수도 조형석 씨 40만 원, 박동호 씨 5만 원, 경산시 사인면 자원회 회원 회장과 안배원 회장과 회원들께서 20만 원, 주식회사 건우 이승경 씨께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끝자락에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어제부터 희뿌연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만큼 오늘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새벽에는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낮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새해 첫날인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고요. 또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상황이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구미 역시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북부지역도 현재 영상권으로 올라있는 곳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6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11도를 웃돌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리는 눈과 비는 낮이 되면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새 첫날에는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해돋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